다시 불거진 한일 갈등으로 애국 테마주가 급등중입니다. 애국 테마주 중 단일 돋보이는 것은 신성통상. 대표 애국 테마주로 분류된 이유와 염태순 회장의 기업 비화를 통해 신성통상에 숨겨진 모멘텀을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다. 네, 빠르게 시장 이야기하면서 뭐 코스피 3000 이야기까지 하면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요. 근데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강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테마들도 있습니다. 오늘은 애국 테마주들이 그저께부터 어제까지, 오늘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미중 무역 분쟁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수혜주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 약간 커플룩 같네요. 아, 네. 오늘 상승장을 위해서 또 그러셨어요? 힘을 좀 실어 보았습니다. 네. 아니,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좋긴 한데 약간 외교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. 네. 미중 관계 사이에서 새우등 터질까 봐 좀 조심하기도 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긴 한데 그로 인해 신성통상이 어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미중 무역 분쟁 할 때 지난주에는 그 샘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두를 이제 중국에서 안 사주면 대두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그럼 이제 샘표는 당연히 이제 원가가 절감되니까 뭐 오를 거다. 이렇게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샘표가 굉장히 조금 이제 보합세로 넘어왔죠.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한일 관계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찾아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신성통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데 애국 테마주라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. 네. 어제 애국 테마주들이 더 힘을 받았던 건 전번 기업들의 자산 이야기가 문제가 됐었잖아요. 매각을 한다라는 거였죠?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대법원,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럼 그 배상금을 줘라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. 네, 안 주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업에 있는 자산을 그러면 강제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 심리가 커지잖아요. 네.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관련돼서는 노노재팬 운동이 다시 불을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랬을 때 보통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유독 몇 업체들은 여기서 조금 더 튀는 경향이 있더라. 그중에 하나가 신성통상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신성통상이 어제 상한가, 물론 오늘은 애국 테마주들이 좀 힘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급락이 아닌 걸 보면 여기서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.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. 신성통상이 어떤 회사길래 애국 테마주로 묶이는 거예요? 저는 오랜 기간 신성통상을 좀 시제를 해봤기 때문에 그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신성통상이 좀 재밌는 회사예요. 창업자가 일단 살아있습니다. 그러니까 창업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수출주 그러니까 이를테면 해외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의류 수출주로 시작을 했고요. 이 회장이 이제 그 창업자 염태순 회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만나본 그 기업인들 중에 좀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좀 이력이 재밌어요. 아버님, 어머님이 그 이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. 그리고 또 동대문 이런 데서 포목상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 중에 일단 장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포목상, 그러니까 섬유나 의류 쪽에 좀 이해도가 높았다.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. 또 이제 이북에서 본인 표현입니다. 이북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서강대에서도 그 재학 시절에 연극 영화 쪽으로 굉장히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졸업을 좀 늦깎이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을 못 갔답니다. 그래서 대기업을 못 간 거가 또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이 중소기업이 가방 무역을 하는 곳이었대요. 마침요. 예, 그래서 가방 무역을 하는데 그때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 그 개발 경제 시대였잖아요.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직접 가방을 수출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돈이 되는 걸 보고 나서 본인이 내가 직접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만든 회사가 지금 회사 신성통상의 모태가 되는 가나안 상사라는 곳입니다. 여기서 이제 수출을 계속하니까 달러가 많이 벌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때 이제 마침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우그룹이 이제 다 해체가 되면서 이때 신성통상 사실 미얀마 이런 일대에 있는 대우그룹 산하에 그 섬유 수출 전진 기지였어요. 네.
이 신성통상을 가난 작은 회사인 가난한 상사가 이제 그 IMF 때 달러를 이렇게 벌어서 그걸로 인수했군요. 해서 네, 인수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신성통상이 결국 그 모태는 가난한 상사인데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기업가 정신으로 키워왔던 회사라서 아무래도 좀 더 색깔이 좀 뚜렷하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좀 뚜렷하게 의견을 내는 그런 오너 기업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네. 자유로운 영혼의 회장님 창업주까지는 알겠는데 네. 왜 애국테마인지 의아하실 것 같아요. 네네네. 탑10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. 저도 네. 홍대 앞에 있는 그 탑10 네네네. 매장에서 옷을 산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. 그게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는 유니클로의 대항마라고요. 네네 그렇습니다. 그 탑10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그 브랜드란 게 네. 처음부터 아예 기획부터 네. 유니클로를 잡겠다. 라고 해서 만들어진 타겟으로요. 네, 그런 네. 패스트 패션 브랜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아예 그 유니클로가 어떤 그 증정 행사 이런 걸 하잖아요. 뭐 이를테면 뭐 그 에어리즘이라는 그런 이제 뭐 여름에 좋은 이런 속옷 소재 이런 것들도 행사를 하면 증정 행사를 한다. 그러면 바로 탑10이 우리는 뭐 더 많은 뭐 증정 행사를 한다. 10만 장 뭐 증정 행사한다. 이런 식으로 대놓고 거의 좀 동급에 놓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과감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실제로 뭐 옷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옷도 뭐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유니클로가 작년부터 논어 접근하면서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때 반사 이익을 계속 받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유니클로를 의식한 행사를 요즘에 많이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네네네. 주셨는데요. 신성통상의 탑10 매장 수 현황도 한번 봐볼게요. 최근에 네네. 많이 늘어났습니다. 네네.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도 늘어났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작년에 논어 재팬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신성통상 한 회사만 놓고 보니까 네. 매출액이 9,548억 원. 네. 그리고 또 영업이익을 놓고 보니까 408억 원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탑10 매장 수도 269곳에서 348곳, 이렇게 79곳이 지금 2020년 5월 말이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. 이런 걸 보면 아, 좀 되긴 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. 또 여기에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16%,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110%에 달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 이익뿐만 아니라 실제 본인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분명히 신성통상의 네. 경우에도 이러한 매출 증가, 애국테마에 네. 대한 수혜가 있지만 네. 약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기자님이 보신 약점은 무엇이에요? 이제 일단 너무 저가 위주로 팔고 있다.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또 1분기만 놓고 보면 좀 코로나 여파가 사실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.2%, 그러니까 거의 성장이 없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67억 원이니까, 이게 적자 전환을 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공격적인 영업에 비해서 이렇게 그 오프라인 위주로 좀 많이 그 진행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. 온라인에서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. 유니클로를 타겟으로 이제 따라잡겠다라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네. 따라잡음과 동시에 오히려 그를 더 네.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줘야겠죠. 네. 애국주에 기대지 말고 본연의 실력으로도 굳건히 매출을 내면서 네. 우리 투자자분들의 부응에 답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